감미로운 목소리에 정말 숨겨진 자유분방한 본능 슈퍼주니어의 막내 규현! 좋아요. 오, 뭐 잔잔하니 많이 터지고 있어요.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. 예, 예. 제가 연습생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. 뭐 2, 3개월 하고 슈퍼주니어로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두 달 정도 한 다음에 Thinking About Girl이라는 노래를 CD에 담아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해.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. 그냥 며칠 하니까 녹음을 시키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. 가는 중에 저 어디 가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니까 너 오늘부터 슈퍼주니어 될 거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슈퍼주니어요? 제가? 아니,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당황했던 게 그 당시에 슈퍼주니어는 데뷔한 지 6개월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인이었죠. 또 지금은 강심장에 나와서 막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강심장은 엄두도 못 낼 느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 신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명이나 되는 멤버가 있고 제가 들어가면 13명이잖아요. 그럼 멤버들이 이제 TV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싶어 할 때잖아요, 가장. 그렇죠.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면 분명히 멤버들을 날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 어린 마음에도? 네.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근데 또 제가 좀 안 좋았던 게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이틀째 만에 그 보기 힘들다는 슈퍼주니어 전원을 마주친 거예요. 이틀 됐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. 뭐 인사도 뭐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. 이특 씨께서 이특 형이 저기요 인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시는 거예요. 이특 씨. 제가 원래 90도로 인사를 제가 정중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었던 거죠. 터세. 멤버들 그때 그 당시에는 다 같이 살았었어요. 막 열 몇 명이서 숙소에서 다 부대끼면서 살았었는데 다들 침대 하나씩은 있었어요. 근데 일단 제가 방이 어디예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데서나 자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숙소에 들어왔거든요. 근데 처음에 큰 안방에서 예성 형 옆에서 한 달 동안 이불 깔아놓고 생활을 하다가 좀 질리고 다른 방에 가서 또 여행 가방 가지고 가서 또 동호 형이랑 성민 형 사이에서 침대 사이에서 그냥 또 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9개월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. 숙소 내에서 떠돌이 생활하셨군요. 네, 숙소 내에서. 숙소 내 떠돌이. 또 거기다가 또 이특 씨께서 처음에 제가 이특 씨한테 좀 찍혔었잖아요. 아, 또 나야? 또 요리하면 막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. 예. 야, 또 막내가 한번 라면 좀 끓여봐라 라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이겠습니다. 그래서 라면을 끓였어요. 근데 저는 여러 사람의 라면을 끓여본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. 그때 아마 그렇죠. 대여섯 명, 일곱, 여덟 명 되는 라면이었는데 그치. 물을 못 잡았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강 라면이 됐어요. 한강 라면. 한강 라면. 이게 이태 씨가 딱 한 입 드셔보시더니 젓가락을 탁 던지면서 와. 이거 누가 끓였냐? 이거 누가 끓였냐? 하이틴의 목소리로 그 사람 미소 짓지 마세요. 그 당시에 저도 이해가 가는 게 12명도 많은데 13명이 돼버리니까 멤버들도 그런 게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라면 마신다고 치과를 집어 던져서 안 되죠. 원래 이 뜻은 약자 앞에서는 굉장히 강해요. 그렇지. 진정한 대결인가. 저희 숙소에서는 술을 못 먹게 돼 있었어요. 술을 먹고 들어와도 안 되고 근데 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얘가 소주 한 병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. 얼마나 속상했어. 얼마나 이쪽 멤버들 몰래 그냥 이렇게 제 방까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제 방에 침대에 누워서 료가 힘들어 갑자기 이러면서 눈물 하나를 드라마에서만 보던 작가가 눈물 한 방울. 너 왜? 누구 때문에?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혹시 그분이니? 혹시 그분이니? 특이요. 슈퍼주니어 그전에 사실 트윈스와 미라클로 활동을 했었는데 1위를 받지를 못했었어요. 근데
인기 가요에서 뮤티즌 송을 처음으로 유라는 곡으로 받았던 거예요. 슈퍼주니어 유. 그래서 멤버들이 정말 너무나도 복받쳐서 막 다들 무대에서 진짜 막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. 그걸 보면서 사실 저도 너무 기쁘고 제가 가수로서 정말 꿈꾸던 가수로서 처음 1등을 한 거였는데 문득 갑자기 그 순간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울면 제가 뭐 했다고 울어?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거나 혹시 멤버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제가 진짜 막 너무 슬픈데 이거를 눈물 날 것 같은데 참고 있었어요. 왜냐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내가 뭘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고 지금도 울겠다. 아니요 지금은 안 울어요. 네. 그래서 겨우 참고 이제 대기실에 딱 들어왔는데 대기실에 와서도 멤버들이 계속 울고 있었어요. 저 근데 멤버들 보면서 나도 정말 울고 싶은데 그래도 멤버들이 나쁘게 보면 안 되니까 참고 있었는데 이특이 형이 울다가 저를 딱 보더니 규현아 너도 수고했어 하면서 딱 안아주면서 특이 형이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갑자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확 올라오면서 서러운 모든 게 다 올라오면서 맞아요 특이 형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진짜 그래 나도 이제 슈퍼주니어 멤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러면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진짜 혼자서 맹조 약조 다 하시네요. 가수장아 너희가 함께해준 그대의 그 행복을 와